저는 오늘 중흥리 장날이락에서 나와봤거든요. 근데 중흥리도 또 장날이 없어졌습니다. 사람들이 자꾸 없고 하니까 자꾸 장날이 없어지네요. 그리고 지금 태풍 흰남노가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 고추 조금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달려있는 고추들을 이렇게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시네요. 지금 비 계속 오다가 지금 조금 비 주춤하거든요. 그런데도 비가 오거나 말거나 지금 비를 맞으실까매 이렇게 지금 또 현재 물고추 지금 계속 지금 작업 중이시네요. 고추 조금이라도 더 싱싱할 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또 작업 중이시네요. 지금 아주머니들 쉬시지도 못하시고 계속 이렇게 작업 중이십니다. 바닥에 보면은요 고추들이 이렇게 많이들 떨어져 있죠. 지금 고추가 달려 있어도 시원찮은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. 이렇게 막 탄저병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랬던 저랬던 그래도 여기 밭은요 고추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. 그래도 농사는 잘 지으셨는데 태풍에 다 또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요 농민들은 울거든요. 그래도 고추 농사가 상당히 잘 돼 있네요. 네, 물고추 지금 이제 꼭지를 다 따고선 이렇게 따시니까요. 이제 우린 중흥이도 장날이 없어집니다. 점점 사람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요. 자,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태풍 조심들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